안녕하십니까. 일어서울 TV 오두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제부터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 12시가 조금 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을 했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에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곳에 모인 지지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좋죠. 기분은 날아갈 것 같죠. 아, 기분 좋고 말고요. 그동안 구속되셨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었겠어요. 아, 눈물도 많이 났죠. 구속됐을 적에는 눈물뿐만 아니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놓을 수 있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오늘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집도 보고 병원에 나오시는 것도 보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고생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건강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굳건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떠세요? 눈물 나죠. 요 깃발에도 있지만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곳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건 정말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세계사에도 없는 탄핵을 해서 5년한 세월을 그것도 여자를 한 구치소에 수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떻게 사셨으면 좋으실까요? 이 공기 좋고 고향에 대구로 오셨으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좋죠. 눈물이 나도록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냥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탄핵당하시고 구치소에 계실 때는 너무, 많이 슬프셨겠어요. 네, 너무 억울하게 실이 당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이 기뻐요. 그냥 힘들지 않게 조용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억울한 꼴 안 당하게끔 그냥 편안하게 다 그냥 나도 여자고 대통령님도 여잔데 그냥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